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노력과 코로나19 최전방에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의료진분들 덕분에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요. 연수구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시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수구 코로나19 현황을 만드신 분들이 계시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코로나19 연수구청의 의벤져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최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수구청에서 공간정보를 맡고 있는 토지정보과 백대훈이라고 합니다. 뭐 우선은 뭐 이전에도 뭐 중고등학생들이 코로나 그 확진자 이동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앱을 만들어서 좀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었어요. 좋지 않은 일이지만 또 저희 인천에도 확진자가 발생했고 인천시에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게시판 같은 데 보니까 이제 동선 같은 게 자세히 나오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공간정보 속에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앱은 아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마침 공간정보 사업을 또 진행 중이기도 하고 시민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제가 비예산으로 한번 만들자고 해서 좀 부랴부랴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코로나19 어플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ArcGIS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확진 지도 위치를 이제 넣어놓게 되고요. 선별진료소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신천지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내용도 이제 지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확진자와 퇴원자, 사망자의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판매 약국, 코로나19 안심식당의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인천시 코로나19 실시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인천이 항만도 있고 이제 공항도 있어가지고 확산이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우려를 저희 공직자들도 했던 건 사실인데 무엇보다 방역이 또 잘 되고 있고 일선에서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개인 시민 한 분이 시민의식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저희가 민원대에서 보면서도 느끼지만 마스크를 항상 하고 오고 계시고 손 소독도 잊지 않고 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확진자가 좀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외출을 하실 때나 아니면 뭐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외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30초 이상 이렇게 손을 씻어주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세균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거나 할 때는 이제 옷으로 소매로 막아가지고 이렇게 기침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수칙만 지켜주셔도 지금 코로나를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수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연수구 코로나19 현황에서 마스크 판매 약국을 볼 수 있는데요. 공적 마스크 조회 서비스 및 마스크 판매 약국 현황, 일요일 운영 약국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셔야 하고요. 출생연도 끝자리 번호 기준으로 마스크 5부제를 진행하고 있으니 구매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노력 하나가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할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수리포터 정성용이었습니다.